농장 입구에 부직포백에 심어져 있는 블루베리들입니다. 오늘은 이 위에 간이 관수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LD관에다가 미니 스프링 쿨러를 달아서 이제 물을 주는 시스템을 적용했는데 아주 잘 됩니다. 만족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양강 블루베리 농부입니다. 오늘은 블루베리 화분이 있는 지역에 관수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화분으로 재배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이제 물 관리를 하는 것인데, 관수 시설 없이 화분으로 재배하는 것은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여름철에 바쁜 일상 중에서 화분 하나하나 일일이 물 주기란 쉽지 않은 문제라서 오늘은 화분이 있는 지역에 관수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관수 시설 설치하는 방법은 50mm 주관에서 20mm LD관을 뽑아서 LD관 위에다 미스트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나가서 또 설치를 하면서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장의 관수 시설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그에 필요한 자재를 사러 왔습니다. 여기는 농협 하나로마트에 있는 농자재 판매상입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관수 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20mm 수도관을 옮겨 놓습니다. 자, 오늘 관수 시설을 설치할 화분이 있는 구역에 20mm LD관을 다 설치하였습니다. 이 LD관을 지상으로부터 1m 이상 띄워서 거기에서 미니 스프링쿨러를 가지고 하향 분사하는 형태의 관수시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mm LD관을 고정하기 위한 말뚝을 설치합니다.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 말뚝에 LD관을 고정시킵니다. 50mm 농수관에 연결 소켓을 이용해서 20mm 관을 연결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구멍을 이제 뚫으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먼저 구멍을 뚫고 연결을 시키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뚫어 놓고 드릴로 이렇게 구멍을 뚫는 것이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이제 구멍이 완전히 뚫렸으면 그 다음에 연결고리를 이용해서 한 20mm 관을 연결합니다. 이 50mm 주관에서 20mm LD관으로 연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뽑아서 이렇게 해서 요 순서대로, 방향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방향으로 요 순서를 넣어서 그대로 저쪽으로 시키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50mm에서 20mm로 이제 관을 분배해서 여기에다가 미스트를 설치하면 됩니다. 또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은 미스트를 꼽는 일입니다. 미스트를 꼽을 때는 위에 큰 곳으로 구멍을 뚫고 위에 쪽에 꼽습니다. 위에 쪽에 꼽는 이유는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 꼽습니다. 아래로 꼽을 경우 중력에 의해서 무거운 것이 아래로 들어갈 때 이 미스트 구멍으로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위에 꼽는 것이 막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뭐 점적 관수, 점적 테이프도 마찬가지, 물구멍이 위에 쪽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이제 다 설치했습니다. 아침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획하고 이제 실행을 했는데 생각처럼 이게 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LD관에다가 미니 스프링 쿨러를 달아서
이제 물을 주는 시스템을 적용했는데 아주 잘 됩니다. 만족스럽습니다. 비용도 저렴하고 가성비도 굉장히 괜찮고 또 시공도 간단하고 또 사후 유지보수 관리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화분에 블루베리를 재배할 때 가장 힘든 것이 이제 물 관리인데 이렇게 관수 장치를 설치하고 자동 타이머를 설치해 놓으면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서도 이제 물 관리가 가능합니다. 모터에다가 자동 타이머만 설치해 놓으면 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물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거는 본인 스스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른 사람도 설치한 거 보고 거기에 착안해서 설치를 한다면은 크게 문제없이 누구든지 이러한 관수 시스템은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물도 멀리 안 튀기고 제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장소에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자, 오늘은 블루베리 농장에서 관수 장치를 설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의 예를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농장에서 블루베리 화분에 물을 주기 위한 관수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설치 방법은 20mm LD관에 미스트나 미니 스프링 쿨러를 꼽아서 관수하는 방법으로 하였고 전체 소요 비용은 10만원 안팎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관리 유지가 편하고 또한 가성비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저는 2020년을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모든 노하우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